안녕하세요. 모두 오디오입니다. 오늘은 빈티지, 뭐, 하이파이, 하이엔드, 책상파이, 뭐, 거실에서의 환경, 방에서의 환경, 다양한 공간, 장소, 연령, 자금, 뭐, 이런 것들에 주로 듣는 장르, 이런 것들에 대한 추천을 한번 구분지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진도 그냥 사진이라고 전체를 말하면 접사를 찍으시는 분도 있고, 풍경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스냅을 주력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좀다 한쪽에 해당하는데, 이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주로 많이 하는 주된 장르라는 게 이제 딱 잡히게 되는데, 그걸 중점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협소한 책상이라든가 선반 같은 데 놓는 시스템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우수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스피커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액티브 모니터 스피커를 사용하신다든가, 앰프를 별도로 패시브 시스템으로 가져가신다라면은 플레인지나 빈티지 소형기, 빈티지 급 소형기, 굿맨, 그룬딕 뭐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렇게 작은 기종들을 우선적으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역 빵빵하게 잘 나오는 북스프 책상에다 잘못 놓으시면은 붕붕거려서 정말 짜증나서 못 쓰실 수가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다 작은 방전도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빈티지 소형기에서 중형기, 그뭐 로하스 같은 제품들이라든가 중형급, 소형급 개차까지 한번 북스프부터 쭉 가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방에서 작은 거실이라고 하면은 본격적인 하이파이 제품들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엔트리급을 가급적 피하는 게좀 좋은, 조금 비용을 좀더 넣어주셔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넓은 거실이거나 단독주택급 상황이라고 하면 하이파이에서 하이엔드, 그러니까 확실히 좀 비용도 좀더 높고 크기도 조금 더큰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용룸이라고 하면 하이엔드, 최대한 하이엔드 쪽으로 가서 보는 맛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시고, 한또 다른 공간이 있다고 하면 빈티지 구역 섹션으로 한번 딱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멋지게, 오히려 또 감가도 가장 적은 게 이쪽이라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르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영화를 당연히 주로 보신다면 사운드바가 가장 라이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당연히 본격적인 AV 시스템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게임이나 대중음악, 라이트하게 다양한 용도로 그냥 컴퓨터 앞에서 막 쓰신다, 이런 관점이라고 하면 그냥 액티브 스피커 중에서 좀 좋은 것을, 괜찮다고 하는, 비싼 게 아니고요, 괜찮다고 일컬어지는 가성비 제품들을 좀더 추천을 드립니다. 게임의 포인트가 그 중에서도 좀 많다라고 하면 모니터 스피커 같은 걸로 해서, 뭐 게임의 승률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오디오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편안함을 우선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로저스 하베스 스펜더로 일컬어지는 영국산 탄노이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 영국제를 중심으로 한 유럽제 스피커들을 좀더 추천을 드립니다. 독일 쪽은 편안함 쪽은 좀 편안한 쪽이라면 맑고 깨끗한 쪽이기 때문에 그건 약간 또 독립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즈나 뭐 호쾌함 뭐 이런 것들을, 오디오 파일 음악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신다면 아메리칸 사운드를 가진 제품들, 또는 국산도 이쪽에 조금 더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BGM 같은 거 들으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편안하게 자신의 상황에서 낮은 금액대의 제품으로 쓰시거나, 그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플랜지 스피커라든가 빈티지급 소형기들 한번 파보시면은 굉장히 라이트하게 즐기면서도 굉장히 맛깔남을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령대 기준으로 넘어가 볼게요. 10대에서 20대라면은 책상 하이파이 하이가 중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액티브 스피커, 그 중에서도 스튜디오 성향, 좀더 해상력이 좋은 제품들을 좀더 추천을 드려볼게요. 자, 30, 40대라고 하면 현대 하이파이 제품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막 결혼했거나 결혼 준비하는 좀 비주얼적인 부분들도 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약간 신형 쪽이 될것 같고요. 50, 60대라고 하면 일반적인 빈티지 정도나 하이파이 정도를 좀더 추천드리고요. 70, 80대라면 플레인지라든가 빈티지 대형기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금력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작은 비용, 소자본이라고 하면 일체형 액티브 스피커 내에서, 심지어 요즘에 중국산들도 있기 때문에 3만 원부터, 뭐 당근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중고를 한다면 2만 원부터 해가지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유명한 브랜드 찾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중소자본이라고 하면은 차이파이
중국산 제품이라든가 일반적인 뭐 알만한 브랜드들의 보급형 중급 오디오까지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자본이라고 하면은 중고 유명기 정도를 저는 또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이쪽이 앞서 말씀드린 차이파이나 일반 잘 알려진 브랜드의 보급형보다도 더 감가가 좀 적기 때문에 중고 기종 중에서도 오히려 구하기 어려운 유명 기종 쪽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정말 그냥 한 오랜 시간 그냥 쓰시는 게될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추천드리고요. 소리도 당연히 좋고요. 중간에서 좀 많은 자본 정도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하이파이로 하이엔드까지도 한번 가보시면 좋고 했고요. 자본의 여유가 아주 충분하다라고 하시면 하이엔드나 고급 빈티지 시스템으로 한번 가보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묶어낸 내용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한 사정이나 상황, 취향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해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신다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 파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약간 사이즈가 큰 제품을 한번 써보시는 걸 해보시면은 그때 실력 확 올라가고요. 세팅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 작은 공간에서라고 오디오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작은 공간에서 저도 오디오 오래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넓은 공간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 컸기 때문에 공간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저의 인생의 흐름이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아무튼 하기에 따라 정답은 아니지만 또 이거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바꾸진 마시고요. 자, 그 상황 속에서 누구나 잘 쓰는 게, 잘 쓰고 즐기시고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이 최고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